자, 우리가 살면서 5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주유소에 가서 가드기어를 한 6번 정도 외칠 수 있겠고 근사한 5성급 호텔에 가서 편안한 호캉스도 하루 정도 즐길 수 있겠네요. 또 하나 꼽는다면 바로 이 스틸 시리즈 아크티스 노바 프로 무선 게이밍 헤드셋을 살 수가 있습니다. 게이밍 헤드셋 가격 치고는 좀 비싸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이 제품을 며칠간 써보니까 이 특별한 5가지 기능들 덕분에 그래도 돈값은 하는 물건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선 헤드폰의 약점이던 배터리도 탈착식으로 보완을 했고요. 듀얼 무선 연결을 지원해서 게임을 기다리는 중에 스마트폰 소리도 이 헤드셋으로 들을 수 있게 했습니다. 사운드가 게임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말해주는 헤드셋 스틸 시리즈 아크티스 노바 프로 무선을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스틸 시리즈 아크티스 노바 프로 무선은 프리미엄 게이밍 헤드셋인 만큼 제품 구성도 확실히 풍성합니다. 만지는 순간부터 꽤나 고급스러운 이 헤드셋 본체가 있고 헤드셋과 다른 기기의 신호를 받고 다시 보내주는 이 게임덱이 같이 들어있죠. 그리고 게임덱과 소스 기기를 연결하는 USB Type A2C 케이블도 두 개나 넣어줬고요. 유선 연결용 오디오 케이블 그리고 보들보들한 헤드셋 보관용 파우치도 있습니다. 또 하나 특별한 건 바로 교체가 가능한 배터리를 두 개 제공한다는 점이죠. 헤드셋 본체는 요란한 디자인보다는 단정하면서도 이런 고급스러움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헤드밴드는 견고함이 느껴지는 이 메탈 소재를 사용했고 그 아래는 신축성이 있는 컴포트 밴드가 있는데 디자인도 아주 예쁘고 또 3단계로 조절을 할 수가 있어서 내 머리에 딱 맞게 조정을 할 수가 있죠. 길이 조절은 다른 제품들처럼 드르륵 하는 소리가 없이 부드럽게 움직여서 더 디테일한 조절도 가능합니다. 제가 또 얼굴 크기로 어디 가서 뒤지지 않는 편인데 이 제품은 장시간 착용해도 압박감이 없이 아주 편안한 느낌을 주고 있죠. 헤드셋 무게가 340g 정도 나가서 사실 그렇게 가벼운 편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착용감이 워낙 좋아서 그런지 특별히 무게감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어컵은 부드러운 가죽 소재에 안에는 메모리 폼이 있어서 귀가 늘리는 느낌이 불편하지 않고 착용했을 때 귀를 잘 감싸고 주변 솜을 막아주는 느낌이 아주 포근합니다. 왼쪽 이어컵에는 전원 버튼, 또 마이크 음소거 버튼, 볼륨 조절 다이얼, 유선 연결 포트와 이 빌트인 마이크가 같이 숨어 있습니다. 스틸 시리즈 로고가 빛나는 자석 캡을 돌려서 열면 본체 충전용 USB-C 포트가 있죠. 반대편 이어컵에는 블루투스 연결 버튼이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석 캡을 열면 탈착이 가능한 배터리가 숨어 있습니다. 먼저 이 헤드셋에 탈착식 배터리를 두 개나 준 이유, 바로 배터리 한 개는 헤드셋 본체에 끼워서 게임을 즐기고 나머지 한 개는 게임덱 옆면에 이 배터리 충전 슬롯에 꽂아서 즉석으로 충전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배터리 한 개를 쓰는 동안 다른 한 개는 충전을 하기 때문에 배터리가 소모가 되더라도 곧바로 여유분을 갈아 끼우면 사실상 무제한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충전의 번거로움이 거의 숙명이었던 이 무선 헤드셋의 약점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제가 써보면서 무엇보다도 감탄한 부분은 바로 듀얼 무선 기능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 게임 사운드와 음성 채팅을 즐기면서 동시에 헤드셋을 이 스마트폰의 블루투스로 연결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게임 로딩을 기다린다거나 늘 그랬던 것처럼 내가 제일 먼저 죽고 나면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는데 바로 이때 연결 전환 없이도 게임 사운드는 그대로 들으면서 동시에 유튜브를 보거나 또 전화통화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새 게임이 시작될 때 허둥거리지 않고 또 지루하게 기다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또 전용 앱 스틸 시리즈 GG에서 이 블루투스 자동 연결 설정을 해둘 수가 있고 통화 중 게임 사운드를 12:1로 내리거나 또 음소거하는 설정도 가능합니다. 꽤 쓸만하다는 이 게이밍 헤드셋들이 보통 내세우는 기능이 바로 적들이 어느 방향에서 오고 또 어떻게 공격을 해오는지 정확하게 들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아크티스 노바 프로 무선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360도 스페이셜 오디오 기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스틸 시리즈 GG에 있는 오디오 소프트웨어인 소나에 들어가면 이 공간 음향을 좀 더 세세하고 쉽게 이렇게 튜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스피커 위치와 거리를 조절하고 또 게임이나 영화에 맞는 이런 몰입형 사운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입체적인 사운드가 중요한 이런 FPS 게임을 즐기는 분들에게 아주 유용한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요즘 게임하면서 이 디스코드도 많이들 쓰실 텐데 이 아크티스 노바 프로 무선 제품도 이 챗믹스 기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헤드셋 본체에 있는 볼륨 조절 다이얼이나 이 게임덱에 있는 다이얼을 이렇게 돌려서 게임 사운드와 디스코드 음성 채팅 소리의 비중을 조절할 수가 있죠. 폭발음이 뻥뻥 터지는 상황에서 우리 팀원 목소리가 잘 안 들릴 수도 있고 또 게임 속 이벤트 씬에 집중하고 싶을 때 이 사운드의 비중을 내 입맛대로 즉각적으로 조절할 수가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자, 요즘 나오는 이어폰부터 헤드폰, 헤드셋 할 거 없이 빠지면 섭섭한 게 바로 이 노이즈 캔슬링입니다. 이 제품도 이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탑재됐는데 이 본체의 전원 버튼을 짧게 한 번만 눌러주면 바로 작동이 됩니다. 이 음악 감상용 헤드폰들처럼 어디 갇힌 것 같은 느낌이라기보다는 좀 가볍게 이렇게 백색 소음을 차단해주는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키보드를 두드기는 소리가 완전히 가려지지는 않고 좀 멀어지는 느낌이라고 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야외에서 사용하는 제품은 아니기 때문에 이 차음성을 엄청나게 막아주는 느낌은 아니고 실내에서 사용하기 아주 적당한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게임 중에 활발하게 음성 채팅도 하는 헤드셋인 만큼 마이크에도 이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들어갔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스틸 시리즈 GG에서 실행할 수가 있는데 이 게임 중에 마이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는 이런 키보드 타건음이나 이런 음악 소리 같은 소음들을 걸러주고 있습니다. 또 걸러지는 정도도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가 있죠. 지금은 AI 노이즈 캔슬링 마이크 기능을 끈 상태입니다. 지금은 AI 노이즈 캔슬링 마이크 기능을 중간 상태로 켠 상태입니다. 지금은 AI 노이즈 캔슬링 마이크 기능을 최대로 켠 상태입니다. 디자인도 예쁘게 생긴 이 게임 덱은 그냥 멋으로 있는 게 아니라 지연 딜레이가 없는 2.4GHz 무선 연결, 또 블루투스 연결이 가능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또 이퀄라이저 설정부터 게인 설정,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설정, 사이드 톤과 마이크 볼륨까지 이 헤드셋과 관련된 모든 기능을 소프트웨어를 쓰지 않아도 직관적인 이 다이얼 조작만으로 제어할 수가 있죠. 게임 덱 뒷면에는 라인 인아웃 단자 2개와 USB 타입C 포트가 2개 있어서 여기에 스피커를 연결할 수도 있고 아니면 USB-C 포트에는 각각 PC와 플레이스테이션 5 이런 식으로 다른 기기에 서로 연결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틸 시리즈 아크티스 노바 프로 무선 게이밍 헤드셋을 만나봤습니다. 이 제품은 PC와 소니 플레이스테이션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최상위 게이밍 헤드셋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타사 제품 대비 다소 높은 가격만큼 그에 걸맞게 다양하고 또 유용한 기능으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게임과 스마트폰까지 모든 소리를 놓치지 않고 동시에 즐길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2.4GHz 무선 연결과 블루투스를 지원하고 소프트웨어 사용 없이도 모든 기능을 통제할 수 있는 이 게임덱이 있다는 점에서 다른 제품보다 확실한 프리미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게임에 좀 더 몰입할 수 있는 노이즈 캔슬링 기능, 또 게임 사운드와 음성 채팅 비중을 조절하는 챗믹스, 또 공간 음향을 조정하는 스페이셜 오디오까지 이 게이밍 헤드셋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것에 더해서 차별화된 기능까지 탑재하고 있습니다. 게이밍 장비에 투자를 아끼지 않는 사용자라면 분명히 탐낼 만한 이 최상급 게이밍 헤드셋 아크티스 노바 프로 무선이었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시넷코리아 신동민 기자였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